어떻게 발랐어요? 뭘 섞어서 발랐어요? 아, 맨 처음에는 그냥, 맨 처음에는 바세린만 거지에다 해가지고, 굵은 주름 있는 데다 붙이라고 해서,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붙어 있지도 않거니와, 한 30분 지나니까 뛰고 싶어져서 그냥 뛰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유튜브를 쭉 살펴보면서 화장품과 섞어서 바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프로테이지 대로 내가 하니까, 그건 역시 답답해요. 그만큼 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오늘은 야매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어보겠습니다. 아, 지난 가을부터 우리 오 감독이 제발 바세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는데, 사실 바세린은요, 사실 저희 어렸을 적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웠었나? 왜 손톱 입술 트고 또 얼굴도 막 트인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런 동상에 걸리는 동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막 엄마 동상 걸렸나 봐 발이 막 빨갛게 얼었어 막 이러고 그럴 적에 이제 바세린을 진짜 비상약으로 집에 두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서 제가 바세린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그 피부와 관계해가지고, 뭐, 건조증, 뭐, 주름, 뭐, 이런 거와 관계해서 거의 명약처럼 이 바셀린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아우, 제가 하도 이 바셀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 유튜브, 약사 선생님 유튜브, 뭐, 진짜 발라가지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은 뭐 분장하기 전에 이거를 꼭 바른다. 나는 어떤 연예인이 바르는지는 그분이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연예인도 바르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연예인들을 남발하면서 파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셀린과 관계해서 유튜브도 보시고 뭐 네이버 검색도 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석유 추출물이라는 거는 아실 거고요. 뭐 석유 추출물이라고 해도 이게 완전히 정제한 거기 때문에 피부에는 치료 약으로 괜찮습니다. 치료 약으로. 그렇다는 게 이제 보통 약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다 얘기시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좋은 제품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도 활용법을 정확하게 썼을 적에 좋은 제품이 되잖아요. 뭐 인삼홍상 아무리 맛있다고 해가지고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그거를 퍼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셀린이 좋은 제품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바셀린은 장시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피부에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어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피부에 벽을 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숨 쉬는 호흡 말고도 피부가 1%의 호흡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장시간 발라주면은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지도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장시간 바르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 발랐을 때 가장 안전하냐? 팔꿈치, 발뒤꿈치 텄을 때. 뭐, 거친 살. 사실 이 바세린은 발 전체에 바르고, 비닐봉다리에서 발에다 씌우고, 양말 신고, 하룻밤만 자면요. 그 다음날 발바닥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지방이 없대요. 지방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발라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얼굴 피부와는 다르다는 거죠.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얼굴 피부하고 다르고 이것도 입술이 또 피부하고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입술 트고 이랬을 적에 잠시 바셀린을 발라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장품으로 쓰고 싶으실 경우에는 1%에서
그 예를 들어 화장품 10개를 여기다가 쏟았다. 그러면은 1 정도의 바슬린을 섞어서 바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신답니다. 그래서 어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4% 이상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장벽을 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건조해지는 겨울,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수분 화장품도 너무나 많고 또더 좋은 천연 제품들이 많으니까 악성 건성이신 분들은 여러분 바셀린이 3,000원이에요. 3,000원 갖고 이만큼 쓸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바셀린요. 그래서 하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써봤어요. 그리고 그 통에 있는 거를 거즈에다 발라서 해봤는데 결코 양이 그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3,000원 갖고 뭘 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발라본 경험은 일단은 답답해요. 그걸 바르고 있으면 긴 시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게 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정말 50여 년을 온갖 화장품을 다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좋은 화장품으로 쓰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